안녕하세요. 알러브 현존의 이재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 사항 이런 번째 모델 기반 앱 만들기 7-7 앱캐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앱 디자이너 도구 모음에서요. 게시를 선택하시면 돼요. 저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앱을 게시하면은 다른 사용자와 실행할 수 있고 또 공유도 할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게시된 곳에서 이제 내 활성 계정 위에서 차트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요. 근데 만약에 샘플 데이터가 이게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라면 몇 개의 어떤 계정을 추가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일부 계정을 업데이트하면 차트에도 바로 업데이트됩니다. 한번 볼까요? 네,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앱 디자이너예요. My first app이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이죠. 저장 후 닫기를 한번 해볼까요? 저장 후 닫기를 해버리면 나가버리는군요. 네, 그럼 여기 다시 또 편집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. 아, 저장만 했어야 돼요. 예, 저장만 했어야 되고 닫기 하면 나가니까. 유효성 검사는 앱에 필요한 누락된 게 있으면 검사하는 건데 저장 후 닫기 이전에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게 좋죠. 네,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그다음에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. 게시. 게시를 하면은 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. 퍼블리시가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? 네,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. 네, 게시됐습니다. 게시되고 난 다음에 재생을 누르면은 요거 이제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있죠. 우리가 만든 거래처가 나타나는 거예요. 여기 이제 새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름을 적어놨으면 이제 새 그룹으로 바뀌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안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. 예, 그리고 새, 네, 활성 거래처, 모든 거래처, 활성 거래처 뭐 이런 것들 있죠.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차트 표시를 눌러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.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새로 만들기. 해서 이제 하나를 집어넣으면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거래처 이름은 뭐 예를 들어가 삼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.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필수가 아니라서 안 집어넣어도 되겠죠.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 그래도 010 123에 4567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도 집어넣고요. 이렇게 해서 요 저장을 해볼까요? 저장. 저장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나요? 나가볼까요? 여기 삼성이 있고, 여기 기본 전화번호 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있죠? 이렇게 이제, 아, 여기 어딘가요? 우리가 봤던 보기 부분이잖아요? 보기에 얘를 또 추가했더라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?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. 차트 표시. 그러면 이제 뭐 차트가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죠? 여러 가지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또 나올 거고요. 산업별 그렇죠. 이렇게 돼 있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앱을 게시를 하면은 이제 공유는 어디서 하나요? 공유는 어디서 하는지. 예. 공유는 아마 앱 디자이너 여기 파워 앱스 있죠. 아마 이쪽에 살 거예요. My First App 여기서 이제 공유 이런 게 나오는 거죠. 요 부분에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 요까지 밖에 나와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. 공유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. 여기에 사람들 이제 뭐 없네요. 예. 요렇게 이제 이름 뭐 아니면은 그룹에 뭐 이런 회사 사내 사람들 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. 네. 요 모델 기반에까지 또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